방수탕 천년유. 우리 동네에는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유탕이 있다. 큰 길가에 새로 생긴 스파랜드에는 불가마도 있고 얼음방아도 있고 개인방도 있다는데 엄마는 오늘도 장수탕이다. 그래도 한 가지 울지 않고 때를 밀면 엄마가 요구르트를 하나 사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네임탕 덕진어. 감기 걸려도 엄만 모른다. 붕덩붕덩 발고 헤엄치기 어푸어푸 국가대표 덕지 선수 금메달 후루룩 으악 배가 침몰한다. 근데 어?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겁먹지 마라 얘야. 나는 저기 산속에 사는 선녀란다. 날개를 옷을 잃어버려 여태 여기서 지내고 있지. 선녀 할머니는 선녀 나무꾼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불러주셨다.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모른 척 끝까지 들려드렸다. 우와, 이럴 수가. 할머니는 냉탕에서 노는 법을 정말 많이 알고 계셨다. 샤! 폭포수 아래에서 버티기. 천방천방 바가지 타고 무장구치. 꼬로록 탕 속에서 숨 참기. 우와! 그런데 얘야, 저게 도대체 뭐냐? 아주 맛나게들 먹구나. 선녀 할머니가 요구르트를 가리키며 수줍게 물었다. 요구르트요? 잠깐만요. 나는 뜨거운 탕에 들어가 때를 돌렸다. 숨이 막혔지만 꾹꾹 참았다. 엄마가 때를 물 때도 눈물이 나려는 걸 꾹꾹 참았다. 드디어 엄마가 요구르트 하나를 사주셨다. 나는 할머니께 요구르트를 드렸다. 목이 조금 말랐지만 참을만 했다. 다음에 또 할머니랑 놀면 좋겠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머리가 아팠다. 콧물이 돌았다. 거봐, 엄마 말 안 듣더니 감기 걸렸네. 한밤중 잠에서 깼다. 머리가 지끈지끈, 온몸이 따끈따끈, 온몸이 후끈후끈, 너무 아파. 그때 아 시원해. 덕치야 요구름 고맙다. 얼른 나와라.